목숨을 잃고 사기 당한다는 거는.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이야기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PD수첩 박건식 팀장으로부터 어젯밤 방송 내용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 조합원 모집한다 뭐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정말 좀 많은데요. 네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서 생긴 문제예요. 네. 거의 서울시 평균 집값이 한 8억 원 정도거든요. 네.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이 집을 사기 힘들어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종의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재개발 또는 분양,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네네. 또 분양은 시공사가 땅을 확보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있어요. 네.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차이점이라면 아마 시공사나 이런 게 있으면 중간 거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서 하면 이런 걸 빼기 때문에 한 30% 정도 저렴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과정, 그다음에 허가를 받는 과정 또는 뭐 업무 대행사나 추진위 또는 조합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험난한 네. 과정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네. 그러다 보니 조합원 아파트 분양 사기 뭐 뉴스도 네네, 종종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떤 점들이 취재해 보니까 문제로 드러났나요? 가장 큰 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땅이 없는 상태에서 네. 땅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땅이 없는 조합원들이 있고요. 예. 또 땅이 있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네네. 일종의 땅 주인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미 자기 건물이 있고 집이 있는데 쉽게 허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맨입이 되지 않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중에 또 알바끼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그럼 조합원들이 낸 돈들이 땅을 실제로 사기보다는 이분들을 설득하는 비용, 추진위 임원들의 어떤 비용, 업무 대행사의 월급 또는 조합장들 임원들의 어떤 업무 추진비 이런 걸로 다 소진돼 버리고 네. 그다음에 공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땅 한 평 못 산 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의 네. 경우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직접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공사나 중간에 네네. 끼지 않아서 거품이 네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분양 대행 뭐 그 업무 대행을 네네. 해주는 회사들이 네네. 중간에 낀다면 뭐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에요. 땅을 네. 땅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지역은 좀 가능해요. 네. 왜냐면 임야라든지 특히 거대한 농지가 있으면 한꺼번에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이미 집들이 다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아마 성공률이 20%가 안 돼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조합 설립인가도 받기 전에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서 대도시 지역은 예, 실제 성공률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나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죽순이죠.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이 한 439개 정도 된다고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설립인가 요건이 굉장히 자유로 까다롭지 않아서 그래요. 규제가 네.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는 땅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냐면 사업부지의 80% 정도를 땅 주인들에게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돼요. 네. 이거는 얼마 정도만 돈만 드리면 승낙서 사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 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씩 낸다고 그러면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상당한 돈이죠.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고 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공사 기간들이 예정보다 훨씬 늘어나고요. 예. 또는 그 사이에 추가 분담금을 내고 하다 보니까 실제 성공률은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이 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현혹해서 조합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어마어마한 게 현수막 항보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주원층도 분양 완료 임박하다고. 제가 암이 걸렸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막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제가 그때 머리를 팍팍 깎고 모자를 쓰고 가서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 다 나가고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했습니다. 20층이 처음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본데 그것도 다 수법이더라고.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 두 층을 있는데 딴 분을 주기로 했다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우리는 그럼 20층을 하면 안 한다. 신랑이 막 그러니까 아유 그럼 대표님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분이 손님이 그러는데 한 층 줘야죠. 그러니까 얼렁뚱땅해서 주더라고요. 호수까지 정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심각한 건 일단 조합원이 되고 나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도 탈퇴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예, 왜냐하면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네. 예를 들면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만 이 조합은 시공사인 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어디로 탈퇴합니까? 계속 공사비가 부족하면 추가 분담금을 계속 내야 돼요. 네. 근데 서민들의 돈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럼 연체료가 날라와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경우 종화지역 같은 경우는 네. 연체료가 무려 17% 이자예요. 아. 그게 고리대금 수준이죠. 네. 그리고 업무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다 소진되면 업무 대행비만 받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조합의 어떤 임원들 같은 경우는 해산을 해버려요, 조합을. 네. 해산하고 나면 조합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게 길바닥에 나앉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어제 방송에서 다룬 곳은 이 중화 지역 주택 조합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뭐 비슷한 수법들로 지금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심한 경우는 15년간이나 기다린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땅을 제대로 사지 못하거나 또는 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뭐 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 해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걸 돈을 조합비를 냈는데요. 분담금을. 네. 근데 지금 장성에서 대학 마치고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 욕망, 욕구 네. 한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다 장성할 때까지 15년간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게 처벌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합 업무 대행사나 따르면 조합장들은 자기가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알바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다. 또 뭐 허가가 잘 안 나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이게 정말 사기를 치는지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 때문에 늘 대책이 좀 없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싼 주택을 좀 찾아 나서는 네. 이 서민들이 피해를 네. 입고 있는 건데 네. 이 허위 과장 광고도 또 난립하고 있다고요? 그 지역주택조합의 최대 목표가 조합원을 많이 모집하는 네네. 거예요. 그죠? 많이 모집해야 이렇게 분담금의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과장 광고가 정말 기승을 부려요. 예를 들면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예를 들어 토지 그 소유주들, 땅 주인들이 그 사용 승낙권 이런 네. 것들을 다 허락했다면서 그 집에다 다 이렇게 뭘 붙여요. 근데 허위로 붙이죠. 예, 허위가 것이죠. 많아요. 그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그런 적 없는데 그냥 붙여놔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부나 시가 지자체가 이것을 오히려 사업을 하라고 권유했다. 이렇게도 홍보를 해요.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권유한 적이 없어요. 네. 민간자율단체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또 땅을 매입했다 이런 허위 정보를 많이 흘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은 유혹을 느끼고 또 견본주택 가보면 좀 휘황찬란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합 분담금 가입을 하고 분담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분들이 그런 사실관계를 직접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자, 이 분양 대행사는 심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라도 조합원을 모집하라고 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된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280이잖아요, 수수료가. 280분이 560이잖아요. 거의 상장속보 떼면보다 500이 30 나오겠죠. 소지사항 승낙서를 맞는데 이게 67%가 돼야지 지구단위 접수가 돼. 67%가 네. 돼야지. 네. 근데 우리가 성남화정에는 말을 맞추기로 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팩트고, 여기 성남화정에는 조합원 모집률 70%. 내가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 문제된다고.
토지 확보율이 제일 중요한 거죠. 다 달라.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계속 토지 확보율이 다 다른 게 매뉴얼을 원래 위에서 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다 브리핑 할 때. 아, 그 75%? 그것도 맞춘 거예요, 이번에도. 원래는 70%였다고 어쨌든 80%였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그 매뉴얼을 정해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율 조직이잖아요. 이미 네.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자율 기구여서 좀 정부나 지자체가 좀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사실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나 이렇게 피해가 많다면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피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적은 액수가 아니라 인생의 네. 전부예요. 네. 그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어떤 인생의 전부를 건 돈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꿈이었고요. 아파트에 예.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들이 정말 서민들이에요. 네. 정말 이 분양을 받지 못해서 더 싼 값에 한 푼을 아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게거든요. 일생 동안 짜장면 한 그릇을 못 사 먹었대요. 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그런데 네. 이게 다 돈을 날린 거예요. 몇억 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네. 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조금의 어떤 조치를 한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방관 또는 방치를 해온 게 아닌가. 꼼꼼하게 감시를 하고 더 규제를 하고 네.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더 심하게 보면 이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네, 그런 말씀하는 전문가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성공률이 5%고 실패율이 95%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치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3월 달에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께서 네. 개정안을 내놨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가장 큰 맹점이 땅 한 평 없이도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는 네, 거든요. 네. 사인만 받아가지고 성낙했다 땅 주인이. 그런데 80%만 받으면 되는데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은 네. 실제로 땅을 사야 돼요. 30% 이상. 아, 네.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맹점이 견본주택이거든요. 네. 여기가 보면 온갖 그 휘황찬란한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다 뭐 빌트인도 해준다, 뭐 해준다, 다 해줘요. 네. 그다음에 동호수도 뭐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조합 설립 인가도 받기 전에 이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견본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설치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설립 인가 과정을 조금 정부가 엄격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미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좀 피해자들 구제할 방법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쉽진 않지만 뭐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이 피해자라면 그리고 대다수의 어떤 서민들이라면 정부 같은 피해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방안인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신탁으로 앞으로 이것을 네. 예를 들면 뭐 조합장이라든지 추진이나 이런 게 맡기지 않고 신탁회사로 맡겨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탁회사가 네네. 보전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네. 거론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좀 더 공적인 네네.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